다단계 판매는 일단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이 와요. 다단계 판매 그 원래 목적은 좋은 물건을 유통과정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좋은 물건이나 좋은 서비스가 오도록 돼 있는 것이 다단계 판매예요. 근데 피라미드 사기는 뭐냐면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가 없이 하위 판매자만 모집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게 피라미드 사기입니다. 단지 뭐냐면 이 겉으로 유장하기 위해서 뭐싼 물건을 비싸게 팔게 한다든가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해서 들어오게 한다든가 형태로 약간의 변형이 있을지언정 피라미드 사기는 자체가 물건을 좋은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이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상급 판매자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사람 장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 사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밑에 돌 빼서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아둔 돈이 사기꾼들 주머니 속으로 가는. 그래서 상당히 상실감과 그리고 억울함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우려돼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주변에 취약하신 분들이 몸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 힐링 비즈니스 해갖고 의료기 그거를 처음에 해갖고 이제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니까 어디 가서 집에 있기도 뭐고 노인 양반 치료 목적을 해서 그 주변 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제 현찰 돈으로는 2억 가까이 진짜 제그막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는 그것이 지금은 사기인 줄 알지만 그큰 농업 버핀 뭐그쌀 공장 그것을 사갖고 있는데 그때 정인율 시장님이 오셔갖고 그 단상에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무주랭이들 뭐 알아요 와 은행 이자도 저기인데 그분 오시고 조배숙 씨도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항만이 오셔갖고 은연중에 우리 가슴에 뭐예요 사람은 뉴욕에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 저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여가 뭔가가 있다 그때 한참 은행도 이자가 안 되고 살 길이 참 어떻게 무슨 돈이 있으면 은행에 이자라도 나오면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 좀 힘든 상황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나 믿을 만한 거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항상 뭘 자꾸 만들어내요. 뭐 식당을 한다든지 어디 센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착취하고 착취하고 이런 건지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밥도 해주고 고기 사다 밥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밥 먹는 데에서 그 인정이 끌려서 아 저런 여자는 생략 거짓말 안 해. 저 여자는 정말 진실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법이 허용되는 한 어떻게든지 빨리 잡아주셔야 더 2차 피해, 3차 피해가 안 난다. 그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정확하게 비트코인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주변 누가 맨 처음에 소개를 한 거예요. 군산 김영주라는 잘 여자가 아신 분이에요? 야, 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수장 쓰려고 그 여자한테 하려고 했는데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돈을 갖다가 그 여자 통장에 넣었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수원 어디 통장에 넣더라.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가 고소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죄가 인정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고의로 안 주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렵죠. 어렵죠. 그거는. 그러니까 100건이 고소가 되면 한 10건밖에 인정이 안 돼요. 나 주려고 그랬어. 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채무불이행자가 없어요. 사기죄는 있어도 채무불이행죄는 민사 문제예요. 개인 간에. 그건 형사건이 안 안 되는데.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이 제대로 투자를 하게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